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총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구로 나갈 것이다, 뭐 송파 어느 지역구에 나온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김남국이가 자기 지역구에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지역구. 자, 김남국이 법무부 장관의 자기 지역구 출마 설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로 오면은 저는 땡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구.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장해찬 국민의힘의 청년 최고위원은 자, 한동훈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이모님을 전략 공천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잘못 알고 발언한 것을 놓고 지금 거꾸로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김남국의 이른바 비꼬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김남국은 6일 CBS 라디오에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집중 공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제가 나름 중도적이고 원래 보수분들도 그렇게 만나고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도층이 좋아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중도층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국은 처음에 막 말을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전 정부 탓,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고, 그리고 말 돌리기, 그리고 거꾸로 대묻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의 화법들이 아주 오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김남국 의원 지역구에 나오도 땡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땡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라 이거죠, 자기 지역구에. 진짜 나와주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나와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방송에 함께 출연한 장예찬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모님 전략 공천을 논의해 보시겠다 이렇게 비꼬자 김남국은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저의 윗도도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윗도도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이렇게 막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도 국민이 평가해 주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장해찬 최고위원이 윗도하는 것도 국민들이 알아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깨지는데 왜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질의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과 마주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저격하고 그리고 계속 비판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한동훈 장관의 역공을 당하는, 대치기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본인들이 호통치는 장면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짧은 영상, 쇼츠 같은 짧은 걸 많이 만들어서 올리더라. 그러면 제목을 내가 한동훈을 제압했다, 또 한동훈이 내 앞에서 벌벌 떨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자, 그런 편집을 하면 거기에 개딸들이 몰려가가지고 후원금을 엄청 보태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게 공격을 하면서 막 저격하고 공격하는데 그거 공격하는 글만 편집만 해가지고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딸 같은 이 적극 지지층들이 와, 우리 의원 잘한다, 누구누구 의원 잘한다 하면서 후원금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너무나 얄팍한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 길어봤자 10분, 뭐 5분, 10분인데 그것 잘 안 보고 짧게 1분 이내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주면 와, 잘한다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긴 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최근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이 글을 보면은 해독을 못해가지고 난독증이 있고,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도 뭔가 한자가 섞여 있으면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표현했다 하면 왜 그 사과에 심심하다 들어가냐, 뭐가 심심하냐, 심심하지 않은데,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올리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편집하는 사람들, 이렇게 얇은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게 얄팍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장예찬 최고위원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국회의원 질이나 수준이 왜 저래? 저거밖에 안 되나? 하고 싸늘하게 외면하는데 강성 지지층들은 호통 치는 것만 보고 우리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을 이겼다. 이렇게 환호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을 호출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든 김남국이든 김의겸이든 누구든지 한동훈 장관하고 붙어가지고 깨지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자기가 질문하고 호통치고 이런 것만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지자들은 야 우리 지지 내가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최고다 이렇게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최근에 김의겸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에 나가서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 조선 제1검이라고 했는데 조선 제1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 제1혀다. 그것 또한 자기 당에 있는 또는 지지자들만을 겨냥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잘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도 자기 편에게 좋게 들리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듣고 그건 나에 대한 덕담으로 알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김의겸에 대해서도 나도 덕담을 좀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완전히 못 끊을 것 같으면 끊지 못할 것 같으면 좀 줄이기라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이든 여기 나오는 김남국이든 뭐 최강욱이든 또 그 고민정이든 자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렇게 붙을 때 거짓말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조작된 팩트를 가지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김의겸은 그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그런데 그거 못 끊을 것 같으면 줄이기라도 해라. 자, 이 술을 못 끊는 사람, 담배를 못 끊는 사람, 단번에 못 끊으면 줄이기라도 해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김남국이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자기 지역구에 오면 자기는 땡큐다, 이길 수 있다 이랬는데 정말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사람들 여기에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공천을 할 때도 아주 전투력이 세고 거기에 아주 필적할 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이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이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완전히 협작군들을 뽑아가지고 국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1번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빨리 심판해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이들을 심판해야 대한민국이 소란스럽지 않고 이들을 심판해야 정치가 정상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것도 이른바 이런 여의도의 국현 같지 않은 국현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뭐 건달 비슷하게 취급받을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는 포함 잡고 국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부터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개딸들도 기댈 언덕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